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여러분들 오늘 제가 경기도 안산 대부도로 혼자서 이제 뭐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혼자서 힐링을 하러 왔습니다. 스트레스 풀리 겸.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밥을 먹고 나서 이제 혼자서 카페를 가보려고 주변 현지인들에게 추천을 받았습니다. 여기 대부도에 있는 솔 베이커리 카페입니다. 여러분들, 와 여러분들 진짜 오션뷰라고 해도 될 만큼 뭐 근처에 뭐 바다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, 그래서 1층 또한 2층까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카페라고 해서 커피라든지 뭐 라떼만 판매하는 게 아니고 베이커리도 있습니다. 각종 다양한 빵들과 쿠키하고 케이크 이런 거 이런 종류가 있는데 와 굉장히 맛있습니다. 베이커리도 맛있고 커피 또한 뭐 진짜 맛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이 카페에 와서 뭐 커피를 시킨 김에 그 프로마주 밀푀유 파이라고 있습니다. 같이 시켜서 2층에 올라가서 뭐 이렇게 뭐 같이 먹으면서 좀 경치를 바라보면서 힐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. 네, 일단 1층 분위기는 이렇고요. 이제 2층을 올라가서 2층 이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참고로 커플들이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고 이제 가족분들끼리 친구들끼리도 많이 오는 카페로 알려져 있습니다. 정말 한번 오시면은 이렇게 분위기에 미쳐서 참고로 뭐 인스타 감성 뭐 셀스타그램 뭐 셀카 찍기에도 좋고요. 사진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카페입니다. 그래서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. 네, 2층 분위기인데 여러분들 1층하고 완전 다른 2층 분위기입니다. 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대부도를 몇 번 안 와봐서 저 바라보는 경치 속에 바다가 서해 바다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바다가 있습니다. 근데 너무 추워서 네 바닷물이 꽁꽁 얼어 보였네요. 저는 여기서 아메리카노하고 프로마주 밀푀유 파이를 즐겨서 먹어볼 겁니다. 여럽게 먹었어요, 여러분들. 와, 여러분들 뭐 커플들끼리 오시면은 2층 추천드리겠습니다. 창가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로 예술이고요. 뭐 실제로도 여기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서 추억을 남기고 가신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안산 대부도에 놀러 오시면은 뭐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 솔 베이커리 카페에서 뭐 식사를 하신 후에 뭐 잠시 쉬다가 힐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. 안산 대부도 카페에 있는 솔 베이커리 카페였습니다.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.